마크 헤이크 CFA는 금융 분석가 겸 기업가다. 27년간 CFA로 활동해 왔으며 미국과 해외 모두 가치주에 초점을 맞춘 자체 투자 운용 및 투자 연구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다음은 마크의 분석 기사이다. XRP는 4월 최고치의 절반만 회복하면 87% 상승할 수 있다. 리플랩스가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한다면 XRP는 상당히 크게 반등할 수 있다. 나는 지난달 XRP와 그 회사의 끈질긴 관계에 대해 썼고 SEC와의 싸움에 대해서도 썼다. 최근 리플랩스는 6월 1일의 판결을 포함하여 이 투쟁에서 약간의 사소한 승리를 거두었다. 법원은 리플 연구소가 리플의 변호사들과 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대한 SEC의 접근을 부인했다. 이것은 변호사 고객 특권을 보호하는 명백한 사례였다. 사실 한법률 분석가는 판결의 결과에 대해 예측했다. 그는 리플이 이번 판결에서 승리한다면 SEC 사건은 결국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누가 이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장기적으로 볼때 XRP는 일단 이 규제 암호화 난투극이 끝나면 상당히 크게 반등할 것 같다. 게다가 그 이후의 사건들은 이 사건이 2022년까지 질질 끌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최근 각 측이 문서를 전달해야 하거나 다양한 법정 심리가 설정될 때마다 다양한 날짜를 제시하고 있다. 다가오는 7월 2일까지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관련된 주요 피너브 우편함에서 이메일 서신을 작성해야 하며 기관 내 메모 또는 공식 입장 문서를 포함한 내부 문서도 작성해야 한다. 지난주 SEC는 이미 2만 5천 통의 이메일을 수집했으며 여전히 수만 통의 내부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XRP는 6월 24일 토큰당 68.125센트였던 점을 감안할 때 4월 13일 $1.839로 정점을 찍은 이후 몇 주 동안 거친 기록을 세웠다. 이것은 최고치보다 63%나 떨어진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말자. 그 가격에도 불구하고 XRP는 12월 31일에 23.744센트보다 여전히 187% 상승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XRP가 이전 하락폭인 57.897센트의 절반만 회복하면 $1.26에 이를 것이다. 그것은 토큰당 85%의 잠재적인 상승을 나타낸다. 즉, 50%의 회복 가능성조차도 XRP의 신규 투자자에게 85%의 ROI를 제공한다. 그리고 만약 리플 연구소와 SEC가 합의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리플랩스가 그렇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SEC가 회사에 부과하려는 벌금이 회사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다면 가능한 합의가 있을 것이다. XRP 홍보를 통해 돈을 더 벌고 이미 모금한 돈을 쓸수 있기를 바라는 회사의 입장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종류의 합의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암시는 없다. 오히려 소송은 2022년까지 계속 질질 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암호가 큰 폭으로 치솟기 전에 적어도 앞으로 6개월 동안 XRP를 평균화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소송의 해결에 의존하는 매우 투기적인 암호화폐다. 그것은 XRP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잠시 멈추게 할 것이다. 리플랩스는 전 세계 은행들 간의 국경 간 지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XRP 블록체인을 개발했다. XRP의 디지털 채굴을 요구하는 작업 증명 시스템을 통해 블록체인을 채굴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 리플은 XRP 토큰을 모두 자체, 설립자 및 고객에게 배포했다. 내가 마지막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리플랩스는 은행의 소프트웨어를 판다. 단지 한 가지 제품이 국경을 초월한 지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XRP와 관련이 있다. 리플랩스의 다른 소프트웨어 제품만큼 인기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XRP는 이 소송의 해결로 살아가고 죽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가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내년 이맘때쯤이면 XRP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